여기 나중에는 해경 업무 전반을 여기 지금 독일을 하겠지만은 여기를 잘여 개념을 해야 돼요. 이번에 우리가 시험이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잘 나중에 이거 분석해 놓은 거 있지만은 자 세시안이 조항 뭐 세부 세칙 같은 경우 예? 자 법이 있으면은 뭐 있습니까? 예? 법이 있으면 그 밑에 뭐 있어요? 시행령이 있잖아요. 또 여기에 또 밑에가 시행 규칙 있잖아요. 예? 그 요거 특별법이에요. 특별법. 예? 법 체계가 특별법이에요. 요것은 법 체계가 형법에는 이런 거 없어요. 예? 형법에는 살인한자는 형법 250조 1항을 보면 살인한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사형, 무기, 금고, 10년 이상이라고 처한다. 이라고 하면 끝나버려. 형법 250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, 이래갖고 끝나버려요. 특별법에는 언제나 법이 있어요. 예? 그 다음에 또 시행령이란 거 있어요. 또 시행 규칙이 이런 체계로 돼 있어요. 법에는. 특별법이 그래요. 특별법이 우리가 뭐입니까? 예? 특별법 언니 생각난 건뭐 있어요? 어업자원보호법, 또 경비법, 또뭐 있어요?